드래곤볼 RPG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바로 갑시다. 이어서 하기. 이 화면 좀 찍어둘까? 이어서 하기. 저번 시간에 50의 마지막 수전이었죠? 남역성은 이미 아기제왕 프리저가 그 일당들이 남역성의 마을을 덮쳐 드래곤볼 몇 개 손에 넣었다. 프리저 일러스트가 지금 나왔네요. 베지터는 남역성에 와서 만난 적도 없는데. 이미 50이 도착할라 그래. 만난 적도 없는데. 여기서 딱 수련한다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우선 50에 수련을 해도 겸치 혼자 먹는 거기 때문에 더 적게 먹겠죠? 수가 적으니까 적게. 가서 저기서 마지막 수련을 하고 이런 애들은 잡아야지. 원기옥이다! 432! 야, 미쳤다. 역시 50이야. 일단 마이카드를 써서 넘어가면은 수전장에 오죠. 아마 마지막으로 가장 열심히 파밍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으니까 조금 열심히 파밍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엄청 나왔네. 할아버지, 그렇지. 아직 뭐야.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 오늘 되는 날인가 본데. 스피디 오죠. 뭐지, 낮은 텐션은? 텐션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떡하죠? 그래걸. 따따따따따따따따. 뽀뽀! 아! 그럼 문 다 썼냐, 아까 거기서? 그 기적의 변수에서 문 다 쓴 거냐? 설마 아니지? 브리프! 아! 진짜냐? 안 돼요. 구매 좀 하자. 스커트 7개야? 브리프 박사 5개고? 야! 미쳤는데? 회복은 넉넉하지? 구매 사자. 좋은 카드 샀기 때문에 안전할 것 같네요.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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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 8장이죠? 구매 한 건까지 생각을 하면은. 아, 써버렸다 문. 큰일 났다. 시작하자마자 써버려서 어떡해. 기적이 오늘 써버렸어. 오룡이 그렇지. 오룡이. 오, 야, 뭐야, 또냐? 또네? 야, 그냥 런치 두 장이면 되게 좋죠. 런치가 이제 전체 방어력이니까. 아, 물론 운망보다 좋진 않지만 운망을 살 걸 그랬어. 런치 사지 말고. 바브레스 두두두두두두. 이제 뭔가 되게 감성 있어. 노래가 너무 좋아. 아, 오룡이 필요 없는데. 오룡이 맞을 것 같다. 근데 안 맞아서 좋고요. 그래도 주면은 감사히 받는 편인데. 10크레딧. 7장이 맥스인 거지. 부활 하나만 살까? 7장이 진짜 맥스인가 본데. 더 없는데. 맥스네. 귀찮아 사 그럼. 그만 파밍해야겠다. 이제 카드도 꽉 찼다. 이동하죠. 또 그걸 거 아니야, 블랙잭? 나 블랙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이 카드, 이 게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아, 이 카드 게임은 나중에 설명하고, 이 게임 자체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필드에서 이동하는 숫자가 맨 위에 있는 점의 개수고요. 저 Z가 제일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건 문파. 예를 들면은 피콜로나 피콜로의 제자인 오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의 카드 같은 게 있으면 필살기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카드가 마 카드죠. 50은 이제 첫 번째랑 네 번째, 그리고 크리링 같은 찌꺼기 지구인들은 이제 세 번째 카드의 문양, 이런 식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한 문은 이제 방어력에 해당을 합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 합계 10이 안 되는 선에서 상대 카드 이기면 돼요. 지금 2가 나왔죠. 필요를 눌러서 마땅히 없네요. 5를 해서 얘를 하고 불필요로 하면은 이겼죠. 이런 식으로 이겨서 경험치를 빨아먹는 겁니다. 첫 번째 카드 불필요 두 개짜리 필요하죠. 불필요 이런 식으로 경험치 먹는 거예요. 22가 됐네요. 세 장이나 나왔어? 첫 번째 카드는 5, 그러니까 네 개를 더하면 9죠. 불필요 좋아 좋아. 불필요 야 아 이러면 맥스 카드를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불필요를 해주면은 아 뭐야 아 저건 좀 아니죠. 필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겨주면은 하... 불필요 힘든데? 엑스카드가 0인가봐 여기서. 지겠는데 이러다? 3개 필요 5개 8개 그렇지. 이겨서 극복을 하면은 경험치를 왕창 받죠. 사실 저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12만을 받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레벨업도 안 떠요 이제는. 술은 여기까지고 도착할 때까지 푹 쉬자. 이미 도착했는데 미친놈이. 이제 오신대요. 10배 개항권 될 것 같다. 이제 오공은 쌓여있는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거로도 이제 더듬이 같은 더듬이들끼리 열심히 수련하고 있죠. 나도 이거니? 너도 있었니? 너도 노력해야 되는구나. 야 등시 좀 보자. 11입니다 찐따네요. 차우주보다 약하죠? 다시 돌아가는 거겠지 개왕한테. 그게 이제 그거겠지? 좀 이동해보자. 수련이고 아 10으로 이길 시 겸시 상승 4 아... 이겨라 제발. 그렇지 13 한 번에 13 한 번에 2업. 피콜로가 이제 이 게임이 1편과 2편 그러니까 모든 통합판인데 이 게임 내부에서 베지터 이후로 2편으로 넘어가면서 2편에서의 겸시가 훨씬 더 많은데 얻을 수 있는 겸시가 2편 경험치 못 얻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팍팍 다 빨아먹네요. 이거 아닙니다. 필요 이거 누르고요. 예 불필요 그렇지 작충 빨아먹죠. 쭉쭉 빨아먹죠. 좋아요 아주. 조공 얼마나 쓰실라고. 불필요 피콜로까지 수련시켜주냐. 피콜로 여기 이걸 여기서 수련하고 가가지고 이제 네일이랑 융합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우궁은 대체 뭐 어떻게 강해시켜주려고 저거. 4개 7개 필요 15레벨 10배 중력을 극복했고요. 야 뭐야 이래 끝나면 끝난다고 얘기해야지. 나는 개항한테 가야 끝나는 줄 알았지. 개항한테 가봐.
아하. 잠깐만. 그러면은 그냥 이게 다야? 카드 3장으로 이기면 3배. 이기냐? 오, 야, 대박. 3분의 13. 5카드, 4카드 넣고, 필요하고요. 예, 불필요. 좋아요. 아, 쪽 빨아먹죠, 점심. 아까보다 많이 먹은 것 같은데. 4카드, 5카드. 5카드에 5카드 하면 10카드잖아. 불필요. 그렇지. 야, 너무 잘하는데, 나? 1카드, 5카드. 1카드가 4카드, 2카드, 6카드구나. 그럼 4카드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야, 아주 알차게 빨아먹는데, 겸실. 어디 보자. 3카드. 3카드, 3카드 하고 한장더 나오자. 필요한. 9. 야, 제대로 빨아먹었다, 진짜. 대박. 순식간에 우리 나메크성 멤버들 다 제껴버렸죠? 최장로에 가고 있었다. 북쪽에 있는 건물이 최장로의 집입니다. 좀 멀겠지만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타타타. 잠깐만. 덴데가 같이 온다고? 멤버에 남기네요, 역시. 전투하는 나메크 성인들은 꽤 센데, 덴데 같은 찌꺼기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없나 봅니다. 이제 장로님한테 가는 길이 풀렸죠. 여기 일단 돌이 풀어지고, 돌이 사라지고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요. 오늘 왜 이렇게 체력이 없죠? 항상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오늘 더한 것 같다. 아, 잠깐만요. 아, 심호흡 좀 하고. 에너지가 사라졌어. 진지하게 갑니다. 전투 조금만 최소한만 해줄게요. 일단은 피콜로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레벨이 높아졌기 때문에. 확산포. 그렇게 되면은 노답 되지. 아, 이렇게 되면 노답이지. 보여줘라, 기공포의 힘을. 때려라! 그렇지, 확산포 먼저. 전혀 확산하는 것 같지 않지만 확산포입니다. 굉장히 저 QE 닮은 애가 경치 정말 많이 줘요. QE 쪽이. 근데 그러고 보니까 QE는 오리지널 Z에서는 나오잖아요. QE 1쪽이 나오잖아요, 1쪽이. 프리저 배신하려다가 뒤에서 레이저 맞고 죽잖아요. 나 이런 것도 기억한다. 어떻게 신기하다. 드래곤볼은 나의 운명이야. 차오즈가 레벨링은 약간씩 더 되고 있는데 거의 한 조금 더돼 있거든요. 야무치랑 차오즈가. 근데 야무치는 나름 세요. 차오즈는 몸이 너무 약하죠 지금. 뒤로 갈수록 보스들이 이제 한 턴에 두번 때리기 때문에 더 때릴지도 모르고요. 많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올 텐데 잘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얘네가. 에너지파. 그렇지. 확산포가 너무 좋아. 최고야. 지금도 없는데 시청자 수나 띄워놓을까? 아, 근데 되게 이거 이상해. 난 진짜 시청자 수가 제로인 거야. 아무도 안 보는구나 하고 뭔가 마음 편하게 하고 있으면은 또 시청자 목록 보면은 막 5명 정도 있어요. 이해가 안 돼. 이거 트위치 너무 개떡같이 만들어놨어. 게스트 로그인인가 저게? 아, 이거 자동으로 하자. 아 누가 학살을 써 지금. 한 마리 남았는데. 아, 저 곳에 또 맞네 방역을. 풍풍건. 풍풍건 주제에 계약건이랑 같은 이펙트야.
1700. 야, 좋다. 진반이 업하고요. 센 놈들이 약간 업이 안 됩니다. 아, 지구 있는 주제에 약한 놈이 있고 센 놈이 있어요. 크리링이랑 진반이가 야무차랑 차우즈보다 세더라고요. 나 야무차가 약한 건 알겠는데 차우즈급인 건 심하지 않습니까? 실망이야. 나와봐, 싸우게. 마카드 두 장이나 필요 없죠. 이것도 이제 필요 없고요. 여기 문 반이고요. 카드 나름 컨트롤하면서 가겠습니다. 전투를 좀 필드전을 약간 해둘게요. 제가 이제 오공이랑 피콜로가 합류하면은 같이 경험치를 먹으려고 좀 안 싸웠는데 지금 당장에 나오는 보스도 못 이길 것 같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겠어. 아, 너 없구나, 크리링. 아까 썼지, 얘가 지 맘대로. 거지 같은 경우. 조기단 기공포.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도돈파 합체 기술 쓰고 이렇게 하면 합체 기술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네로. 아, 니가 이걸로 때리고 니가 조기탄. 좋아, 조기탄이다. 어, 큐이가 세긴 하다. 잠옷인 주제. 진짜 큐이는 훨씬 세지만. 야, 그래도 수련을 했는데 세졌겠죠, 뭐. 프리저랑 싸울 때였나? 그때 나왔을 때가 애니메이션에서, Z에서. 기립특전대 나메크성 개왕기 갔다가 이제 천진받은 사람한테 효과 맞는 거. 자, 그러면 얘네도 이제 세질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수련하기도 했고. 힘내야 돼. 할 일이 많아. 뭐 저따위로 싸웠냐? 마카드 맥스 마카드다. 마섬가 이렇게 된다고? 이걸 때리고 진반이가 도돈파 써가지고 남았구나. 이렇게 하자. 에너지파. 아, 너 그냥 이거 써. 세니까 알아서 잡겠지 뭐. 도돈파 마카드 남겨두고 마생코. 좋아. 오바니가 진짜 세긴 하다. 아, 싸이어인이 그냥 태생이 강한가 봐. 베지터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얼굴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된 부분이죠? 얼굴만 살짝 봤어요. 영정 사진. 프리즈전 때 나오는 거야, 설마? 여태까지 안 나오다가? 아, 특전대 때 나오겠고, 특전대. 특전대 이길 수 있을까? 한꺼번에 올 것 같은데? 오공이랑 해서 다 같이 싸우겠지. 너무. 하, 그래도 야무치 튼튼해. 체력 많아. 그렇지.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이럴 리가 없는데. 벌써 이러면 안 되지. 이제 시작인데. 카드를, 잠깐만, 이거 지도를 보고. 안 나오겠지, 적? 장로님이 다 올려주겠죠? 아, 이거 엄청 깁니다. 저도 저기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한 번도 깨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뭐 꽤 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스토리상, 이게 크리링이랑 오바니가 장로님한테 파업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우리 에이스한테 양보하자. 사신권 기용포. 안녕하세요. 59, 89. 사신권 맞으면 한 번에 가겠는데.
아, 그래요? 아, 도레몽 없어 다행이네요. 아, 위험한 거 아니야, 나도? 아, 그래요? 아, 위험하네, 그럼. 좀 찾아봐야겠는데, 이거 끝나고. 마카드 쓰죠. 아버지 그냥 평타 때려? 어, 애매하네, 그러면은. 조조도 나중에 내려야겠다. 나중에. 나중에, 걸리면. 걸린 다음 내려도 안 늦으니까? 신고가 들어오겠죠, 뭐. 아, 그거죠? 노비타의 바이오 하자드. 잠깐만요, 님들. 노비타 시리즈 그거죠? 그거 아마 제가 저번에 댓글로 들어놓은 것 같은데요. 노비타 바이오 하자드 저작권. 그죠? 그거 아마 도라에몽 저작권이 아니라 예, 바이오 하자드에서 걸린 거 아닐까요? 왠지 느낌이? 왠지 도라에몽에서 걸었을 것 같진 않고 느낌이. 아가 아니겠지? 아무래도 뭐 어때? 만화 있는 애가 쓰자. 너무 쓸 기술 없다. 아, 그럼 그것 때문인 거 아닐까요? 부금. 부금, 나 해본 적 없어 모르겠는데, 부금 껴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부금 껴있는 거 저작권 많이 올라가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1년 된 영상인데 저작권 갑자기 올라갈 때가 있어요. 어제 갑자기 게임들 음원 올라가가지고 저작권 도려내고 난리 났었거든요, 저번에. 어제가 아니라 며칠 전에. 아, 그래요? 외국인도요? 일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오, 참, 게임도 마음 편히 못하겠구만. 패러디도 저작권이 들어가는구나. 하긴 뭐, 아, 영상이면 몰라도 게임 쪽으로는 잘안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넣으려 그러면 충분히 저작권 가능한 요소니까, 그런 거는. 1300. 아, 병치 많이 들어오는데? 좀 볼까, 능력치 좀? 만. 참 애매하네. 다음 것쯤 돼서 이제 나오는 적들이 전투력까지 생각하면은 기다려봐야겠다. 아, 그래요? 아, 그런 거면 괜찮아요? 아, 그렇게 걸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시스템상. 내가 알기로 야 먼저 쏘네? 아 먼저 쏘면서 그걸 쏘면 어떡하니? 무조건 고지가 올라와요 채널 쪽에. 저도 고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유즈맥 같은 거 하면서 아 그거 고지 올라오고 바로 제거해주면 됩니다. 아, 전 바로 제거하기 때문에. 아 이거 님들이 모를 수 있는데 좋은 거 보여드리죠. 약간 고지란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클린해지면은 클린 상태 유지가 되면은 등급이 있어요. 저작권 등급이 있는데 어디 보자. 상태로 보면 되나? 아 여기 이제 이걸로 보면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린하게 나오거든요. 저작권 상태가 이런 식으로 웃는 얼굴 표시면은. 내가 알기로 이러면 이제 검색이 뜨는 걸로 알아요, 제대로. 게임을 검색했을 때제 영상 뜨는 거 나오는 걸로 압니다. 저작권이 걸린 상태로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은 전에도 많이 있었죠. 수익 창출 안한 상태로 저작권 걸린 음원 방치해놔도 문제 없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렇게 방치해놓으면은 저게 이제 내려가요. 웃는 얼굴이 살며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표정이 막 구겨지기 때문에 마크가.
내가 사용 안 한 기능이 엄청 많다. 잠깐만요, 님들. 뭐 괜찮겠다. 바로바로 지워버리면은 아마 지금 이제 채널이 말아먹어진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저는 종합이지만 특정 게임만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편집 같은 거 하면서 그런 사람이 올렸는데 막 특정 게임만 영상만 있는데 그 게임이 다 들어가 버린다. 그럼 이제 영상을 다 내려야 되니까 채널이 이제 주저앉는 걸 테고, 아니면은 저작권 걸렸는데 이제 수익 창출을 빼버리고 계속 두면은 거기서 이제 무너지거나 그런 걸 겁니다. 파트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사실 나 그거 할까 했거든요, 그거? 근데 내가 그 총 쏘고 아이템 먹고 그러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 뭔가 귀찮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다행이네. 아, 그거요? 아, 그건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게 음원에 따라서 한꺼번에 뜰 때가 있거든요, 유주 맵도? 네, 그거는 떠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채널이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기간에서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엉성하진 않아요, 유튜브. 덴데어 Z전사는 마침내 최장로의 집에 도착했다. 그러자 안에 있는 나메크 성의 젊은이가 나타났다. 임종에 가까운 곳을 깨닫고 계셨지, 여기에. 아, 저번에 무슨 영상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꺼번에 걸린 적이 있거든요, 한번? 며칠 안에 처리하면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꺼번에 걸리고 기간이 지나면은 경고가 들어오고 그런 형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바로 대처만 하면 돼요. 근데 영상이 진짜 막 수백 개가 있는데 다 고치려면 못 고치잖아요. 그게 문제지. 물론 뭐 하루 종일 계속해서 저작권 걸러내기 식으로 해버리면은 걸러지긴 하는데, 진짜 막 영상이 수천 수만 개가 있는데 하루 안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닌가 싶네요. 어서오세요. 우선 우리 아이들 도와주신 데에 대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악당들을 드래곤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 희망의 구슬,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식 하신 드래곤볼을 빌려주시겠습니까? 나메크 성인 지구에도 있는가? 뭔가 최종로 말하는 게 약간 이상하다. 그래요? 뭐 그러면은 미리 경고가 나오겠죠? 뭐 내 쪽에도 들어올 게 있으면은. 뭐 저는 이미 많이 저작권 고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은 올라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영상이 지금 한 6,000개 가까이 되잖아요. 넘나 6,000개지? 자주 와서 이제 별 감흥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약간 유튜브도 구독자 수 몇십만 명의 이제 유튜브만으로도 먹고 살 만큼 수익 잘 나오는 사람들이나 이게 크게 그런 거지. 저 같은 개 학구방은 저는 유튜브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 그 천재 사이어인이, 그 천재가 사이어인에게 죽다니. 그 사이어인 초 사이어인인가. 안타깝게 됐구만. 야, 허세 부리는 것 봐. 아무리 천재여도 기뉴까지는 못 이기겠지. 내일도 천재라며? 희망, 지금까지 용기 높게 평가하겠습니다. 아닌가? 그렇게 셌어? 그럼 신이 그럼? 지구신이? 뭐 며칠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버린다면 드래곤볼 사라져버리지요. 저런 놈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보다 나을 테지요. 이 드래곤볼의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군요. 애석하게도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그냥 깨워드릴게요. 그치? 차오지가 대단한 정도야? 뭐 살짝 기대되는데? 그러나 그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베지터가 눈앞에 나타났다.
야, 나 회복 안 했는데? 지구의 과학력이 여기까지 올 수 있을 줄이야. 얼마나 흐저부로 보면 다섯 명이 있는데. 크기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자봉이 들킨 건가? 아, 자봉이 이제 기어 나오네요. 손을 잡아주겠다고? 오, 진짜 손 잡았네. 21이야? 오, 400이나, 400밖에 안 되네요, 솔직히 말해서. 배지사가 적으로 만났을 때 1200이었거든요. 솔직히 1200이어도 모를 정도로 셀 것 같은데, 프리저 같은 애들 보면은. 약간 실망입니다. 1300 정도였으면 좋았을 텐데. 전투할까? 베지터는 무슨 몸파냐? 아, 베지터가 이거야? 아, 카드 컨트롤 좀 해놓고 카드 좀 봐. 뭐 심각하네 좀. 베지터가 이거구나. 갤릭포 폭발파. 아, 그럼 카드 좀 건들고 시작하자. 예, 많이 쟁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도 어느 정도 할 겁니다. 5만원 카드를 써서 잠시적으로 이제 올려주고요. 그 파워 카드를 써서 안 쓰는 카드가 좀 많죠. 지치 카드를 써서 3짜리 올리자. 너무 쓰레기 카드밖에 없는데 지금 거의 지금 맥스 카드 상태이기 때문에 7짜리 하나 써야겠는데. 야지로베 염라대왕. 아, 염라대왕 카드가 이제 맥스라서 안 들어오거든요. 너무 많아서. 할아버지도 하나 쓰자. 할아버지 자봉이 해주고요. 염라대왕으로. 아,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해서 해. 늦었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좋아. 풀파티네? 자, 베지타 먼저. 야, 폭발파가 강력인 걸로 압니다, 저는. 폭발파 때리죠. 그리고 이제 크리링. 크리링으로 강력. 어, 이거 강력만으로 잡겠는데, 이러면? 어, 이제 자봉 점 사야겠다, 그냥. 아, 좀 애매한데, 이 카드는. 그냥 저기선 때리자. 쌍부돔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에스콤보가 한 전투에 한 번이었나? 간다. 어, 600밖에 안 돼? 아, 저게 폭발파 이펙트라니. 야, 자봉 얼굴 도끼설인 것 봐라. 야, 세긴 한데. 어, 근데 자봉이 지금 방어력 카드가 너무 안 좋다. 80. 아, 또 변신하죠? 잊고 있었네. 또 가리크 주니어 이후로 처음으로 또 변신하나? 어, 근데 베지터 진짜 세긴 한가 보다. 아, 데미지가 두 배네? 크리링에? 크리링 데미지 개수가 굉장히 괜찮은데 그냥 찜짜 먹네요. 아, 두 번 타격이라서 때리는데. 아, 체력이 약간 위험한데? 아, 괜찮다. 아, 카드가 워낙 많으니까 지금. 카드 어디 보자. 신님 하나. 아, 카드가 썩어 나니까 뭐. 어, 나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네. 마카드 쓸 수 있는 건 여전히 5번만 5만이밖에 없잖아. 아, 원잠 써? 어, 잠깐, 베지터 카드 없나? 아, 아, 베지터 저거 쓰자 그냥. 베지터 게릭포 쓰고. 베지터 가성비가 32밖에 안 돼요. 50은 막 100씩 들어가는데. 갤릭포가 에너지파 정도로 생각하면 맞네. 그럼 이렇게 하자. 아, 너가 일단은 얘가 기원참이 굉장히 좋거든요. 45인 주제 거의 사신권 디오포만큼 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돈파를 못 때린 건 약간 한이네. 마카드까지 다 써야 되네. 카드는 또 좋아. 갤릭포 얼마 달까? 아, 뭐야. 오, 역시 오반이야. 기원잠. 크, 잡겠는데? 아,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지, 저 정도 데미지는. 아, 받아줄, 어, 야, 왜 이렇게 세냐, 오반이? 아, 아니구나. 방이구나. 폭발파네, 폭발파. 더 버틸만 하죠, 그럭저럭? 어, 야, 베지터. 베지터 1대1도 이기겠다, 이 정도면. 어우, 야. 그렇지. 야, 그래, 저 정도는 떠야 저게 정상이지. 잡았다. 자봉 얼마 줄라나? 8000! 오반이 안 올린 것 봐.
야, 베지터도 한번 튕기네. 아, 베지터 천진반도 튕기네. 이 강한 녀석일수록 레벨업이 잘 안되거든요. 경험치 상한이 높아서. 쓰레기인 주제 이렇게 셀 줄이야. 크으, 생긴 거 봐라. 옆집 아줌마 아닙니까 정도면은? 브리브 박사. 아, 이미 사용 상태로 돼 있네. 얘도 그러면 추가로 주네. 자, 베지터 카드는 많네요. 마카드를 써야겠죠. 일단 마카드로 마강코를 그냥 쓰고. 야 이거 설마 도돈파? 도돈파 써주고요. 그리고 베지터로 이제 갤릭포 써주고. 아, 베지터가 그냥 방어로 낮은 거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야무치로. 아 맞아, 나 이제 차오지. 아 차오지 저거. 오지야. 그렇지. 포포도 해야 되는데. 포포 쓸만한 애 있나? 크리링? 아니 카드가 너무 많아서 다 써야 돼. 부르마 엄마. 부르마 엄마 쓰실 분. 어감이 좀 이상한데? 베지터 써 그냥. 아무거나 줘. 남아서 버려지는 것보단 나으니까 체력 좀 달고. 야무지 써. 버리는 것보단 나으니까. 카드가 이렇게 많다니. 마강포. 아 너로 쓰고 싶은데 가성비 좋아서. 너로 써야겠다. 기원차 때리고 평타 때리고 이걸로. 잡음 변신해봤자 1150? 이렇게 세죠? 그래도 뭐 혼자기 때문에 93. 더블파로 93이면 좀 세다. 차오즈 위지였나? 그래도 합선 들어갈 텐데. 220 정도 까였죠? 아, 버틸만 하지. 아니네. 슬슬 차오즈 작업해야겠다. 차오즈 유일한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왜 차오즈가 존재하는지 그 이유가 백일화에 드러나는 편성이기 때문에. 집자리 또 어딨어? 런치. 런치. 야, 무천도사 한번 써야겠네. 그렇지. 신용도 하나 남네. 신용도 써야겠네. 아주 남아 돌아. 노나 아주 약한 애한테 이거 매겨줘야 되고. 얘는 뭐 방어력 낮아도 충분하니까. 도돈파 의미 없잖아.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치치가 좀 아깝네. 노가다를 하도 하니까 이제는 남아 돌아. 아, Z로 쓰는 게 낫겠지. 기원참. 얘로 조기탄 때리고 차우즈로 이제 묶고 평타의 시대가 온 것 같은데. 천진반. 아니 카드가 없구나. 베지터 카드가 마카드가 아니지. 아 야무차 은근히 버티기 때문에 지금 은근히 버티거든요. 오반이 잘 버티고. 원잠 무난하게 잡겠는데? 베지터 그냥 바로 아군돼 버렸어. 너무 싸게 넘어온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좀 튕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장도 있는데? 벌써 반피 되겠죠 이러다. 다음 카드 봉인. 남는 카드가 신용이? 그러면 엄마 좀 써야겠다. 가성비 좋은 크리링을 더? 그렇게 하자. 크리링을 쓰고 에너지포가 있을 수 있네 정도면. 신을. 아 누구 좀 마진에 없어? 야무치? 야무치 아까운데? 이거 한 턴 더 봐야겠는데? 신용은 다음 턴에 지르죠. 당연히 베지터 때려야겠지. 베지터가 제일 세니까. 갤릭포 때리고. 야 진짜 베지터 세긴 세다. 도돈파. 잠깐만.
아, 아까운데 치치 쓰는 건 너무 아깝고 그냥 때려. 이렇게 하자. 어쩔 수가 없다. 초능력 때리고 이번 카드는 좀 내주죠. 마강포 좋아. 아, 신용 전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전체도 약간 먹고 가죠. 기억이 안 나네요. 전체 아닐 거예요 아마. 전체 회복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갤릭포 이펙트가 약간 좀 구리다. 사실 갤릭포 마늘포는 보라색이어야지. 왜 파랑색이야. 야무치가 약간 위험한데 야무치한테 써주는 건 좀 아깝다. 야무치 따위한테. 아, 이렇게 나온다고? 아, 이따 베지 섞어만 있으면 돼. 베지 섞어 있고 한 턴만 더 버티죠? 베지터 일단은 야무치를 제일 튼튼하게 해서 이렇게 알찬 구성. 개체절 딱히 뭐 평소처럼 보내면 되겠지 뭐. 아, 약간 이제 공휴일이 오면은 부담감이 생기는데 아, 뭔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데미지 천진만 천진 합쳐서 16이야? 야, 너무 혐이다. 엔간히 혐의해야지. 시치카드 써야겠는데 이 정도면? 너무 마카드만 주잖아. 베지터 카드는 있고 오반 카드도 있는데. 야, 안 때렸죠 지금 저 돼지. 카드가 너무 애매하다 이러면. 아 전원이구나 이거. 그죠? 전원의 HP와 MP인데 왜 이렇게 또.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오케이. 야, 되게 좋은 거였네, 이거. 아, 근데 지금 쓸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버했다. 아, 이런 거는 진반이한테 넘겨주자. 저런 중요한 역할은. 아, 너무 남아도니까? 뭐, 이제 이 정도는 뭐. 그걸 맞을 건 예상 못했는데. 야, 그걸 맞을 건 예상 못했는데 두 번 쓸 건 예상 못했는데. 아씨. 됐어. 게리포가 있는데 뭐 다다음 턴이면 끝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면 잘 회복했네. 100에 쌩꼬 사신권까지. 어, 거의 끝나겠는데 이 정도면? 다음 턴이면 딱 끝나겠다. 40건 맞고, 그렇지. 아, 흑접한 데미지 저거. 차우즈가 진짜 약하긴 한가 봐, 저런 거 보면. 마생꼬, 원참, 조기탄, 초능력 그냥 써라. 쓰고, 갤릭포, 평타, 오케이. 잡냐? 그렇지, 웬일이야? 아, 4카드로 조기타서 저걸 잡는다고? 7500? 아, 경험치가 좀. 내 성에 차게 안 들어오네. 터무니없이 큰 전투력. 뭐야, 왜 오반이 눈치채? 크리링이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숫자 많다고는? 아, 이거 너무하네. 크리링. 내가 부사지되어서 놈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 하... 이때 불사지됐으면은 이겼을라나 풀이죠 그래도? 아, 못 이겼겠지. 그래도 못 이겼겠지. 그때는 일단 슈퍼사이언이 못 되잖아요. 개털려가지고. 근데 못됐겠지? 못 이겼겠지? 옛날에 Z게임 하면은 2000년대 초반이었나 90년대 후반이었나 Z게임 하면은 베지터가 막 슈퍼사이언 되고 그랬는데 프리저로도 가면은 실은 못 이기지 않았을까요? 이게 어딘데 또 여기다 방치해놨냐?
아, 이동해서 드래곤볼, 아, 맞다, 맞다. 드래곤볼 후보 왔지? 하, 멍청한 놈들. 어디다 두고 왔냐, 얘? 여기였나? 내가 기억하기로는 돌 세 개 사이에다가 베지터가 두고 왔지, 베지터가. 아, 하나가 남았구나, 그래서. 위쪽인가 보지, 뭐. 친하는 데는 없지만. 볼까? 멤버 좀 보세요, 이거. 이거 회복하고 가야겠죠? 드디어 이제 카드 조절하기가 좋아졌어. 베지터 카드가 생겨서. 야, 6인 팟이기도 하고. 분명히 전투하면은 50이가 올 것 같은데. 베지터 경험치 생각하면은 50이가 12만 먹었죠. 그러면은 베지터보다 훨씬 셀 것 같은데? 피콜로가 약했죠, 솔직히 피콜로. 솔직히 피콜로는 지금 5반이 정도인 것 같고, 5반이, 예, 여기 지구 반열인 것 같고, 지구 반열보단 높겠구나. 7만을 먹었으니까. 7만 5천 먹었으니까. 그래도 19, 20이겠지? 그런 거 생각하면은 내일이랑 합체해야 되네, 진짜. 여기 레벨업 좀 하겠습니다. 지금 힘들 것 같네요. 조금만 하죠.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 버릴 카드가 너무 없다. 보스전에서 회복 안 시켜주니까 잘 보고 해야겠어. 돈파다 이거는. 베지타가 폭발파지. 폭발파 맞아. 폭발파 있었지 나. 확산 평타. 야, 베지타 튼튼하긴 하다. 아, 능력치 좀 봐야겠다. 50 정도겠지 뭐. 쌍두돔 200 생코. 어, 에스콤보 너무 좋아. 에스콤보 좀 많이 봐둬야겠어. 저번에 공부해둔다 그러고 안 보고 왔거든요. 방어리 길. 120? 야, 120? 야, 왜 이렇게 세냐? 아, 역시 야채 왕자 피하고 난리 났어, 아주. 대문 지구인도 지면 안 되지, 그치? 확산. 그래, 베지터의 절반이나 되네. 아줌만 하구만. 그만 써. 아, 저렇게 막 쓰면 어떡해. 아, 가성비 너무 좋다. 84, 60, 19. 야, 이렇게 세다고? 방어력 60이야? 야, 방어력 60이야? 아, 공격력도 엄청 높네. 야, 미쳤네? 어, 역시, 어, 경험치도 많이 주고, 괜찮네. 3만? 15마리 정도 잡으면 되나? 아, 이거, 많이 줘도 상한이 너무 높은데? 일단 그냥 가죠. 어, 약간 이제 파밍도 하고. 파밍은 필요 없나? 카드 적은 거 좀 사야겠다. 다 넘치게 많으니까. 푸알이라던가. 아, 근데 가져갈 건 없네. 푸알 정도밖에 없다. 아, 브리프 박사. 아, 많이 정도 많아. 푸알. 아, 뭐 파밍은 꾸준히 하겠습니다. 남아 돌아도 아이템이. 할아버지 먹었다. 아, 할아버지 또 필요 없는데? 아, 필요 없다니. 이거 할 필요 없다. 너무 많다, 카드가. 아, 부자다, 부자. 슬슬 컨트롤 해야겠네요. 바위 사이로 가자. 어, 실수. 야, 잘 싸운다. 야, 그거를 왜. 지터랑 오공이랑 피콜로 합류하면 진짜 세겠는데? 엄청 세겠는데? 잠못다위한테 좀 기술을 다 쏟아부어도 못 잡는 게 정말.
판단스럽네. 정말 1카로 지금. 아, 장악하고. 아, 풍풍권 정도는 뭐. 에이, 저거를 먼저 못 때리면 안 되지. 아, 설마 헛골파냐? 갤리풀 써버리네? 1800, 진짜 많이 준다. 간데 여긴 거 아니지, 설마. 아니겠지. 카드 대충 잡고 그냥 싸워도 이기겠는데, 이젠? 카드 막 컨트롤해서 싸우고 그럴 필요도 없겠는데? 분파가 많아져서 쓰는 것도 편하고. 이게 50카드가 문제, 50카드가 남는다. 근데 이번에 나올 것 같은데, 쟤네? 왜 이렇게 세이브하지?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아, 지금 보고 있는 저 위치구나, 내 생각에는. 50카드 써. 천천히 다가가. 마카드 써. 돈파 써야 되니까 좀 아끼고. 베이스터 카드를 쓰면 안 되는데. 돈파용을 아끼고. 여기 안 있네? 아니네? 여기가 아니라고? 아, 야, 돈파용 카드가 필요한데? 저기 아니니까 감이 안 오는데, 막? 베이스터 맥스 카드네? 잠깐만요, 진짜 어디죠? 감이 안 오는데? 여기 이쪽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 야, 어디야? 저긴가? 진짜 호수인가? 저기 근데 뭐 약간 숨겨둘 데만 데가 없잖아, 드래곤볼을. 그리고 저긴 뭐 내가 보는 거랑 다르게 사이즈가 클 수 있으니까. 아, 돈파용 왜 자꾸 빠지는 거야? 어디냐 진짜? 진짜 어디야? 잠깐만요. 다시 켜봐. 이러면 이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갓겜이라서. 아니 그 어디야? 뭐야? 어딘데? 진짜 어디야? 덕분에 카드 컨트롤 엄청 됐잖아. 이쪽이 아니란 말이야? 아, 저기까지 가보자 그러면. 내려와서 가보자. 내 생각에 저기가 맞는데. 처음에 간 데가 마카드 맥스 카드라고? 카드 좀 봐라. 여기 이 라인이 아니란 말이야? 진짜 아니네? 여기보다 숨기기 좋은 데가 있단 말이야? 아, 믿을 수가 없는데 여기보다 좋은 데가 있다고? 아무리 봐도 다 동떨어져 있는데? 물가로 가볼까? 물속에 넣는 건가? 아, 진짜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원래 바닥에 놨잖아. 난 지금 찾았어, 드래곤볼. 야, 감성, 질스, 굴드, 기뉴. 야, 이거 한땀한땀 찍어낸 거야? 도트? 진짜 한꺼번에 덤빌 것 같은데, 어떡하지? 지스는 평소에도 자세를 잡고 있네? 다 잡고 있구나, 표정부터가. 배신자 베지터가 나를 방해해서요. 그놈도 죽지도 않고 않을 정도로 만들어서 이곳에 데리고 오세요. 토해내게 하겠습니다. 야, 대머리랑 꼬마밖에 기억을 못해.
역시 천진만들은 존재감이 없어요. 다녀오시고요. 아, 6대5야? 어, 나 차오즈를 김투전대 비벼야 되나? 약간 불안한데? 빌어먹을 놈들. 설명 안 해도 좋아. 대머리야, 꼬마? 야, 뭐야? 진짜, 진짜 무시하는데? 천진바이랑 야무치? 빨리 와다오. 오, 진짜 왔다. 바로 왔어. 바로 왔어. 머리에 손대고 다 알아내는 편리한 설정으로도 합류해버렸죠? 7대5. 베지터 위치라도 좀 바꾸면 안되냐? 저 구석이 새겨 내가 보이지가 않아. 오, 너 때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 아, 내가 이 컨트롤 이렇게 했지? 원기옥으로, 아 잠깐만, 카드 쓰고, 카드 쓰고 브리브 박사. 어, 다 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이러면은 굴드 먼저 죽여야겠지. 굴드가 제일 약할 거 아닙니까? 아, 잠깐 일단 싸워. 어, 여기서 영혼까지 쏟아부어? 아니면은 개왕권 에너지포 두 번 쏟아부어? 하, 개왕권 에너지포 두 번이 더 영혼까지 쏟아붓는 거겠지. 센고. 어, 노래 너무 예뻐. 미쳤어. 폭발파. 리딩아, 도돈파는 포기한다. 도돈파 포기하고 확산 써. 아니, 이건 조기탄 쓰고 천진반은 그거 쓰겠습니다. 그 기공포 쓸게요. 그냥 사신권 안 쓰고 차우줄 빼죠. 차우줄 안 맞으니까 빼야지. 아닌가? 또 맞나? 몰라요. 아, 잘 생각해 보자. 아, 이대로 그냥 해야 되나? 이대로 해. 750, 500, 900. 솔직히 900 잡지. 50. 야, 1인데 50이라고? 아, 불안한데? 야, 진짜 전력 투구다. 기뉴까지 있어. 야, 근데 변신한 자봉이 기뉴 다음으로 센데? 이게 무슨 만행이냐? 아니다, 데미 들어가는 거 생각하니까 다 세네. 어, 굴드 빼고 다 자봉보다 세네. 야, 위험한데? 노가달 덜한 제로 90. 어, 이거 하나 정도는 내가 그래도 어떻게 비빌 줄 알았는데. 베지터가 맞으면 좋아요. 이래 저건이냐? 아니면 저건 뭐냐? 아, 강력이다. 아니네요. 아, 뭐야, 왜 이렇게 불안하게 해, 사람. 두대 때려 기뉴? 기뉴 두 대네? 심지어 한 방에 반피야. 아, 조기탄 방으로 이긴 게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저게 그나마. 아, 온다 간다. 만화였으면 한방일텐데. 아, 에너지파까지 쓰고도. 야, 너무. 어, 기뉴가 두 번이고. 잘 채워야 된다. 일단 천도사로 채우고. 이거 무조건 써야겠지? 염나로 올리자. 마카 하나, 제트카드 하나 올리고, 피셀카드 하나 올리고, 저 도돈파로 쓰고, 마카 두 개야? 마카가 세 개야? 시체 쓰자. 하... 잘 생각하자. 나 폭발판 써야 되니까, 폭발판을 빠꾸 하고, 그래. 시치로 올려. 염라를 하나 더 올리고, 폭발파, 개왕과 에너지파, 확산, 마생코, 아, 확산 에너지파를 해야 되는데. 마생코를 할 필요가 없지. 이러면 한 장을 더 써야 되는데. 아니야, 이대로 가. 그냥 여기서 다 과소비야. 어차피 다음 턴은 쓸게 돼 있어. 오공은 회복하려면 좀 멀었으니까 체력까지 해서 한꺼번에 하려면은. 마생코 받고 굴도 죽여 그냥. 아, 죽이고 잘 생각하자. 오공을 걸읍시다. 아무리 공격력 차이가 나도 일단은 강력을 좀 넣읍시다.
자신감이 없어 말하는데. 굴드 굴드 도돔파 쌍두돔 속도 빠른 현지머리 먼저 때리기 제발. 간다. 잘 때리면은 깔끔하게 잡는다. 150 역시 악해. 그렇지 폭발파. 아 애매한 것 봐라. 이거 좀 아니다. 어 강해 너무 강해. 그냥 전투도 안 하는 차우즈 그냥 때려버리잖아. 쌍두돔 한번 잡겠는데 일단? 일단 하나 잡고 가겠는데? 스펙 보니까 버터는 진짜 스피드 특한 것 같고 그럼 굳이 야 왜 따로 싸? 아 내가 다른 애를 선택했구나. 아 착각했네. 아 잡냐? 아, 잡고 어, 일단 잡았고 아닌데 선택 잘했는데 왜 따로 싸? 7 데미지 뭔데? 진짜 미쳤다. 차오 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슬슬. 오야 허리케인 본 뭔가? 아니 아닌데 저 뭐 저 모르겠다. 이거 위험하거든요? 워낙 위험한 상황이라. 잠깐만 일단은 차오즈는 일단 올려줘야 되고 아까워도 저걸로. 카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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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올릴래? 카린님 하고 싶은 거 다 해. 클리닝 하자. 진반이 진반이 아 부르마해 진반이 몰라. 아슬아슬하게 차겠지 80인데. 야 이거 아니지. 아니 아닌 건 아니구나. 근데 저건 파워카드 줘야겠다 이거. 슬슬 이제 베지터 카드. 아 나 마카드가 지금 다섯 개야? 네 개야? 아 네 개야. 베지터 카드 있네. 그럼 일단 치치를 주고. 아 치치를 주는 게 아니지. 염라를 줘야지. 염라를 주고 공카를 줄걸. 아 됐어 그냥 줘. 됐어. 할아버지 줘야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제 기뉴. 할아버지 두 번 써야겠다 여기서. 프리저보다 셀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프리저가 얼마 셀지 모르겠는데. 개항권 가메하메아 때리고요. 아, 리쿱이 좀 세지만 리쿱 먼저 때렸으니까 꼬라 받겠습니다. 베지터에서 폭발파 받고요. 아 베지터 체력이 별로 없네. 무조건 차우즈 빼고 달려야지 뭐. 오바나 오바니 기력 채워줬어야 되는데. 됐어 됐어 이미 늦었어. 그래도 꾸준히 넣고 있어. 좋아 좋아. 어 지수도 많이 약해졌는데. 야 7이 뭐니 6 7이 뭐니 대머리들아. 데미지도 머리털랑 같이 뽑아버렸나봐. 계약과 에너지파 이펙트 개구리구요. 어우야 20 데미지 정도는 맞을만하지. 그렇지 위험하다. 가만히 있는 차우준 왜 때리냐? 아 차우준 때렸어? 야무치가 안 때렸나 보구나. 아 이렇게 그지같이 나오다니. 일단은 베지터건 있어. 베지터게 너무 많아. 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아 자 이 잠깐 이거는 카드 그거 쓰자. 어 이거 나 되게 여유로웠는데 어떻게 된거지 갑자기? 방어도 지금 풀 없죠. 런치랑 한 번 더 해. 런치 더블 런치 마왕 야지로베 할아버지 한 번 더. 가장 아플 때 세게 박는다. 아이 할아버지 쓴 턴에 저거 했으면 안 됐는데. 아 내가 저거 안 했구나. 선생님 느렸어. 아직 저거 쓰기엔 너무 아깝다. 아 너무 아까운 부분이다. 포포로 오공이 올려주고 카린님으로 너가 가라. 그래. 기술 카드가 너무 없는데. 아. 걔 이름 누구야? 걔 치치. 누구로 하지? 너로 해야지 당연히. 좋아.
베지턴이 두 개니까 어차피 인본선이 다 갈라지고. 맥스 카드를 베지터가 쓸 필요가 없지. 베지터가 더 순수하니까. 폭발팔은 아니지. 기술 카드가 됐으니까 이걸로 써야지. 폭발팔 때리고 502가 아니야. 크리링이 때려야지. 크리링이 해줄 수 있을까? 502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어떡하지? 아니 502 카드가 있잖아. 502 카드가 있으니까 크리링으로 해주고 502 카드로 개연권 때려. 가성비로 때려. 계속 개연권 때려. 쟤 잡은 다음에 다음 턴에 원격으로 잡으면 되니까. 그리고 얘가 마생코 써지 마. 마음코 쓰고 차오즈 천진반 진반이 써야지. 진반이 써야겠다. 저 정도 카드는 나쁘지 않으니까 야무치로 때립니다. 솔직히 이기는 건 이길 것 같은데 카드 쓰는 게 너무 불안하다. 카드를 너무 많이 소비하니까. 제트 이번 턴 방어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아니지. 데미지는 16이 뭐냐. 다음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50이라고 방어했는데? 카드로? 개한건 폭발파 들어갔나 지금? 들어간거야 안 들어간거야 뭐야? 사실 폭발 들어갔으면은 안 들어갔으면 이번에 죽는거 아니야? 잡냐? 역시 안 되는구만. 야 5번 왜 이렇게 튼튼하냐? 아 5번 왜 이렇게 튼튼해? 지스 먼저 잡아야 돼. 지스가 좀 아픈 것 같은데? 잠깐만. 진반이다. 일단 진반이한테 잘 생각하자. 카드 만화 충분해. 진짜 이거 신용은 좀 아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신용은 아껴야 될 것 같고. 하나밖에 없는 선두를 쓰는 건 그렇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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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아끼자. 아무리 그래도 아껴야지. 체력 몇이야? 160대가 하나야. 이번 턴은 넘겨야 돼. 죽일 수 있어. 카드 너무 개떡같다 진짜. 이건 아니다. 아 이거 아니다 진짜. 원격 그냥 때려. 지스 때릴지 버 때릴지. 근데 버터가 좀 약하거든요 데미지가. 크래셔 볼케이노 같은 거 없잖아 여기. 허리케인 같은 거 없잖아. 아 나중에 좀 줄어들면 쏘는 거 아니야? 막? 아 그래도 쏴. 못되니? 아니야 이거는 베지터 카드 있죠? 하, 크리딩 해야지. 그래도 크리딩 해야지. 확산 때리고 사신구 경포 때리고 할 수 있는 게 있냐? 방어를 포기하고 때려. 아 걔를 왜 때려? 때려. 폭발파 오바니가 됐다. 죽냐? 대물이 죽냐? 어 제발 그거 맞아줘. 그래 그렇지. 어, 골고루 잘 맞았다 이거. 59라고? 원기옥 제발. 아 사방인데 145. 역시 50이야 50인 기대를 안 져버리지. 베지턴 괜찮아. 아 튼튼해. 그렇지 진발이 좋아. 잡아야 된다. 무조건 리콤 잡아야 된다. 방어리기는 잡겠지. 잡고 50 좋아. 30. 아 이거 어 너무 좀 혐인데 데미지. 근데 아 베지터 나쁘지 않아. 아, 신용 매일 거니까 이번에. 그렇지 확산. 어 리딩이 이제 기원잠 아니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저런 거면. 아 리콤 잡았고요. 일단 잡았고요. 네, 채웁니다 신용으로. 좋아 신용으로 채운 첫 턴이 제일 세거든요. 근데 패가 지금 너무 개똥이죠. 마카드가 3개 50카드 하나. 내가 강화 카드를 안 쓴 게 너무 크다.
이거는 그냥 영웅까지 우전해서 그냥 쏴 죽여야 돼. 사카드면은 아 그냥 가메하메하로 가성비 러시 가자. 기원참 때리고 이제 슬슬 겔릭포 때려. 겔릭포 때려. 끊어 끊어 끊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마카드로 쏘고 사신권 개왕포냐 기원참이냐인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선택할 거는 도망 어떡하냐. 뭐 이제는 아 쌍두둔파 썼죠. 이번에 무조건 썼을 텐데 안 나가지 쌍두둔파가. 그럼 일단은 사신권 기복을 쏴서 만화를 좀 빼두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네로 때려. 그리고 차오즈가 몸빵 한번 해. 크리링 맞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 나 누구 때렸지? 아무 생각 없이 때린 것 같은데. 사신권 기공포 계약과 에너지파 맞으면 죽겠죠 저거? 방산드? 이거 맞고 갤리포다. 죽일 수 있냐? 제발 할 수 있어. 가성비 짱이야. 예. 1? 아 설마 1로 계약과 에너지파 받아주는 거냐? 아 제발 제발 그러지마. 제발 진짜. 그렇지 차라리 마생코가 낫지. 그렇지. 야 데미지 바뀌는 거 봐. 그래 차오즈가 맞았죠. 야 잘 때렸는데 나 쟤 골라서 때렸나 본데. 100 얼마 안 남았다. 기뉴야 기뉴야 얼마 안 남았다. 뒤져서 기뉴. 베지터 베지터는 무조건 쏴야죠. 어차피 가성 좋으니까. 얘는 마생코죠 무조건. 얘는 뭐 겹치는 게 없으니까. 카드 한 장이네 쓸 수 있는 거? 그럼 기원참 써야죠. 평타 잘 때려야 된다. 이거는 무차를 아끼고 차우즈가 뭐 한 번 더 돼. 갤릭포가 굉장히 좋습니다. 에너지파 정도 효율인데 아 데미지를 모르겠다 근데. 이번 거 이번 턴에 잡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 나 믿습니다. 꽤 괜찮았거든요. 배 이거 카드 스킬도 그렇고 꽤 괜찮았거든요. 이번에 잡을 것 같아요. 갤리포카에 들어가면은 그치? 75인데? 잡아야지. 잡을 수 있지? 갤리포? 오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차우즈 빼면 되죠 이제. 제발. 아 역시 가성비뿐이었나. 가신거라건 가성비뿐이었나. 속도 빠르면 두번 때리나보다. 아 이거 써야되잖아 이러면. 폭포야 잘 생각하자. 솔직히 지스는 다 안때려 잡거든요. 이러면은 원기옥을 기뉴한테 박어. 그리고 너가 마생코로 잡어. 아 못잡냐? 마강포로 써 그럼. 아니 좀 아까운데. 아 근데 카드 쓰는 게 더 아까워 쟤한테. 쏴 그냥. 아 기회인데 기회인데 쓰자. 아 이제 쓰면 안 되죠 쟤. 갤릭포 충분히 나온 것 같다 딜. 제발 이걸로 죽여주세요 제발. 가성비 좋은. 그렇지 너무 좋아 기원참. 진짜 크리링 기술 가성비만큼 진짜 최고야. 갤리프보다 훨씬 좋아. 데미지가 훨씬 낮은데. 원기옥 오공은 솔직히 좀 쓰레긴 것 같고요. 아니구나. 좋아요 오공 좋아요. 오공 몰빵할 걸 그랬어. 오공이 최고야. 사신권 사신권 쓰고 구다는 건 너무하지 않았냐? 아 왜 이렇게 다쳐맞아 또. 두 번 연속 맞는 경우는 없겠지 뭐. 갤리포 아 진짜 베지터는 좀 개쓰레. 아 베지터는 좀 심했다 너는. 베지터는 넌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푸알로 안 되잖아. 구름 엄마 해야 되잖아. 그래 80 찾고요. 그렇게 나쁘게 있진 않네. 이거는 천진반 회복해줘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불안하다. 아 너무 이거 신님 할 수는 없는데. 아 그냥 한턴 버리자. 이번에 맞아서 살면은 신님 쓰면 되니까.
너무 외줄타기긴 한데 어쩔 수가 없다. 원기옥 이거를 타파하시던 원기옥뿐이야. 베지터 너 그냥 에너지 봤어. 이제 드디어 조기탄의 시대가 온 거야? 조기탄도 은근히 나오거든요. 나올 때 되면은 이렇게 했어. 아 이건 차우주 각을 보고 했다고 진짜. 그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원기옥 받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176. 어 좋아. 그래 한 번으로 쐬면 얼마나 좋아. 저렇게 처음 맞아도 베지터는 남네요. 어우 야 버틸만해 솔직히. 어 잘 맞았어. 나눠서 맞았어. 아 조기탄 50만 띄워주세요 제발. 아 그게 3데미지 카드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 원기옥뿐이야. 조기탄 6번만큼의 가치가 있어 원기옥에. 엄마 한 번 더 해. 카드. 어 너무 쓰레기 카드만 있는데? 잠깐만. 염나대왕 있니? 염나대왕 어딨니? 마지막 염나야? 해. 어 해. 마지막에 나발이고 해야 돼. 회복해. 오지야. 아깝지만 쓴다. 이제 묶기 시작해야겠다. 오즈 먼저. 오즈로 쌍도돈파 안 썼지 나. 아 쌍도돈파 써야지 그러면은. 씨. 아 소돈파 때려. 오즈야 열심히 해라. 이게 다야? 아, 씨. 이번 턴에 끝날 것 같은데? 잘하면. 아 이번 턴에 절대 안 끝나는구나. 누굴 버리냐인데. 아 이거 너무 위험하다 체력이. 근데 아 이거 여기 조기탄 써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어쩔 수가 없다. 이번에 먼저 천능력 써야돼. 140. 다음 원기옥은 없거든요? 어 더블포 40? 뻔하지 뭐. 야 이거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아 90이라고? 아 이거 되는 게임 맞냐? 신용 또 쓰게 생겼는데? 더 이상 신용을 쓰고 싶지 않아. 아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하다. 신용 써야겠는데. 진짜 써야겠는데. 근데 신용을 쓰면 어차피 끝난 게임이 너무 아깝잖아. 인간적으로 너무 아깝잖아. 클리링을 빼자. 그래 클리링을 빼고 방어력 올려주는 카드를 쓰고. 베지터 체력 몇이야? 베지터 체력 능력치 베지터 180. 아 아기똥 아니야. 아직 프리저 코빼기도 못 봤습니다. 아직 노 프리저예요. 프리저 본 적도 없어요. 아기똥 절대 아닙니다. 원기옥 어떻게 이번 턴에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까 체력 몇이 200이었나요? 그럼 무조건 원기옥 써야지 끝날 텐데. 270이었죠 원기옥 써도 안 끝날 것 같은데? 애초에 50 카드가 없네. 50 올릴 것도 없고. 그러면은 이건 써야지. 우망 써도. 아 이거는 초신술을 썼어야 돼서 진작에. 에너지 팠어. 계약 거서 될 것 같아. 가성비 계약 거 때리고 갤리포 때리고. 니가 이
이거 써야겠지? 이거 못 쏘고. 아, 차우즈를 데려갔어야 되는 거야. 내가 데려가는 게 순서구나. 아, 뭐 쓰냐? 쓸 줄 알았는데? 너무 좋게 봤나봐. 총력을 먼저 쓸 수도 있잖아? 기도해? 기도해! 기도해! 이길 수 있어! 기도해! 기뉴한테 풍풍권을 건다. 야, 이거 좀.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진짜 나 억울해서 못 살아. 그래, 두 대 다 맞았어. 아, 세 대라고? 어, 이러면은 초능력 들어가죠? 일단 계약금 마치고요. 아, 너무 센데, 이러면? 기공포! 제발, 50만. 아, 이를 다음 턴 확정이니까. 초능력 쓰고, 세 번 타격이면은 두 번까지잖아. 두 번을 버텨야 되는 거야? 그럼 크리링을 넣어야지. 아, 미치겠네. 아즈로브 써, 아즈로브 쓰고. 아니야, 얘 써, 그냥. 어, 얘한테. 어차피 오바니가 더 잘 버텨. 이번 턴에 잡을 수 있냐? 못 잡을 것 같은데, 이번 턴에도? 아, 이번 턴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에너지 봤어. 아, 이렇게 네 번 때리고 싶은데, 그거 안 되겠지? 사신권. 얘네 데미지 의미가 없어. 너무 안 들어가서. 열심히 하자. 어, 잡았네? 아, 아직 몰라. 암호는 찍다. 두 번 걸었죠? 이러면 무사하지, 솔직히. 이 정도면 잡았지. 내가 사각했네. 좀 더 많은 줄 알았어요. 사신권. 한 11? 27 웬일이야. 풍풍권. 설마 풍풍권으로 막타? 세상에, 양심도 없다. 데미지 5씩 넣던 놈이 28,500. 와, 20. 베지터 23. 어, 야, 브리프 박사랑 개왕님 폭포? 야, 가풍권. 50 부상당했다? 당한 기억이 없고, 제일 튼튼하거든요? 그 정도로 엄살 떨면 다른 애들은 죽었거든요? 내가 알기로 이 게임 오리지널 게임이 기뉴한테 체인지 당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기뉴로 플레이하는, 기뉴로 프리저 잡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아는데, 공략을 내가 옛날에 인터넷 유머 사이트에서 짤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나 기뉴? 기뉴 너무. 카카로트 힘 필요하다. 야, 다굴. 아, 기모찌하다 그러죠. 신용 나메크어도 모르는 미개한 놈들은 못 부르죠? 포포로토 포룬가였나? 옛날에 진짜 포룬가 나올 때 덴데가 주문 외우는 거 같이 따라 불렀었는데, 비디오 틀어놓고. 외웠지, 남의 코를. 아, 드래곤본 용언이랑 남의 코는 어느 정도 외울 것 같아. 과연 사실인 것 같군요. 전투 타입의 남의 코 성입니다. 장소를 바꾸자. 오전에서 찌꺼기들 나왔다가 프리저 폭풍 맞고 다 사라졌었는데 찌꺼기들 없네요. 전체적 만짜리 애들. 걔네도 있었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 나메커로 이야기하자면 손을 잃을 수 없어요. 그것보다 서두릅시다. 시정님 수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게다가 곧 프리더가 올지도 모릅니다. 운이 좋게도 돼지터는 최근 쉬지 않고 싸운 탓에 지쳐 나무에 몸을 기댄 채 자고 있었다.
야, 저번에는 오반이랑 크리링이 둘이서 그랬으니까 봐준 거지. 다섯 명이나 있으면은 야무치나 차우주 정도는 죽일 것 같은데. 베이스가 화나서. 진짜 이래도 되는 거야? 회복 다 돼 있네. 야, 찌꺼기 다섯 명이야 또? 혐오스럽다. 기소 좀 볼까? 아, 노가다 안 하겠습니다. 풀멤버였을 때도 안 했기 때문에. 절로 가는 게 맞는 거겠죠? 아우, 뇌야. 한번 여기 한번 문대볼까? 아무것도 안 되네? 50이랑 베지스 없으니까 이제 두 카드가 비죠. 자, 도망갑니다. 노가다는 한꺼번에 해야겠어. 아니, 프리저한테 딜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북쪽 작은 섬이에요, 이번엔? 왠지 저 장로 댁 가면은 나메크 성인 전사라도 하나 아니겠구나. 마지막 남은 전사랬지. 아, 여기 두 개짜리가 있네. 저거는 내가 갈 수가 없다. 이미 나는, 아, 근데 가고 싶은데 나 저거. 아, 가자. 아, 갈 수 없게 뭘 갈 수 없어. 뒤지게 생겼는데 가자. 한자리 카드는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 나는 파밍에 미쳐있다. 가자. 파밍이 날 기다린다. 스카우터랑 브리프박스 아직 충분하니까 안 사겠습니다. 제발. 우마왕이야, 우마왕이야, 우마왕이야. 전체 공일이야. 아, 전체 왜 오토전투요? 게임입니까? 무슨 변태짓인가요, 이건? 우마왕이야, 우마왕이야! 우마왕이 나오긴 했지. 받지 못했을 뿐. 염나, 염나야, 염나! 카린이야? 카린이야, 카린! 그레고리? 아. 그래, 카린님이면 뭐, 충분하죠, 뭐. 아, 제발. 제발. 브리프 박사? 스카. 아. 아, 선두 먹고 싶었는데. 진짜 진심으로 먹고 싶었는데. 선두, 선두, 선두! 직진뿐. 그렇지, 선두. 풀회복 하나. 그레고리 필요 없어. 아, 필요 없어. 거기서 그레고리 갖고 와, 이씨. 전투복 필요 없어. 아. 어디서 전투복을 갖고 와. 아, 잘 생각하자. 오룡이 팔고요. 그레고리 어딨어? 기어 나와. 그레고리 어딨어? 런치 금발 꺼져. 아, 자네가 가자. 뭐가 없을 거야, 뭐가 없을 거야. 중요한 게 없을 거야. 부루마셋? 부루마셋도 나쁘지 않은데? 치치 필요한데, 나? 딜 넣으려면? 치치 필요하지, 치치. 치치 넣고. 푸알 필요합니다. 푸알 필요하죠. 좋아. 원기욕 써야 되니까. 아, 이렇게 갈등하게 하네, 사람을. 이 정도로 하드한 게임이었나? 개왕. 아래다. 그렇지! 개왕 좋지. 좋은 카드였나? 기억이 안 났네요. 개왕 모르겠습니다. 그레고리 브리프. 우마왕 제발. 아, 신님인데. 아, 뭐야. 아. 파라에도 이렇게 많아. 아, 이거 아니지. 아, 이거 아니지. 아. 아, 이거 아니지. 설마, 오링 났냐? 에이, 이거 아니지. 아직,
전혀 못 얻었어. 그렇지. 그렇지. 푸알. 푸알 필요해. 아래. 남자는 전진뿐이거늘. 아래. 바브루스야? 아래. 그렇지. 바브루스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열심히 파밍합니다. 아,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크레딧. 아, 왜 그래, 할머니. 장사에 미쳤어. 아, 선두랑 런치다, 제발. 아, 바브루스, 제발, 꺼져. 아. 아, 팔아봤다, 이원입니다. 에, 나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아, 묻혀서 나와. 아. 오룡이가 난 제일 싫어. 오룡이 나올 칸에 다른 거 있었으면은 얼마나 이득인데 하필 오룡이가 기어나와. 그런 데서 운을 쓰면 안 돼요, 님들. 아, 그래서 선두 먹었으니까. 하, 선두만큼은 진짜 있어도 부족한데. 선두는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두 개 있죠, 지금. 다섯 개 남았는데. 참고로 치치는 사야 돼요. 아, 신용 제발 진짜 한 번만 신용 줘. 아, 할머니다. 신용 진짜 한 번만. 아, 진짜. 오, 진짜 신용 한 번만. 2분의 1이야, 50%야. 지금까지 잘 왔어. 끝! 하. 아, 신용은 진짜. 아, 구크리. 하. 무천도서? 아, 신이 얼마지? 신 어디서? 신 안 파나요? 신은 상점에서 안 파나요? 신을 팔면 안 되나? 진짜 없네, 신은?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못 찾는 건가? 염라대왕은 있는데? 더 높은 사람은 있는데? 기왕님도 있는데? 신은 없네? 푸알 사야겠지? 원기옥을 써야 되니까, 원기옥 쓸래 많이 들어가니까. 아, 둘 다 좋은 건데. 할아버지들이 좋은데. 못난 할배들. 아, 그레고리 필요 없어. 필요해. 아! 아우씨. 아. 싸울 때보다 더 혈압 오르는 것 같아. 이게, 모처럼 떠도, 상점을 뚫고 떠도 못 먹으면 그냥 얻는 게 없으니까. 아하, 염나. 할인. 브리브 박사? 야, 개왕. 안 될 나무다, 안 될 나무야. 맥스 카드가 몇 개냐, 이거. 아, 왜 이따위로 배정해주냐고. 짜증나게. 신님. 아, 신님이니까 두 글자인가? 마카드. 할아버지 런치. 할아버지 너무 같은 런치 때. 아, 이래서 4번이 다 나느냐. 이거 아니잖아. 해서 안 될 짓이잖아. 초신수 신님. 초신수 좋아. 나쁘지 않아. 초신수 나중에 다 먹인다. 초신수 좋아요. 이거 어차피 인생 한 방입니다. 야, 왔다. 치치 한 번에 왔다. 어, 제발 선두만큼은. 아, 조금만 잘 찍으면 되는데. 베스터 카드 필요 없죠. 카린이랑 할머니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할아버지 스카우터. 스카우터 좋아. 오, 야! 아, 제발. 아! 아, 꼭 50% 끝에 오면 틀려, 이씨.
3크레딧 이거 스카우터 팔 때 된 것 같은데 할머니랑? 스카우터 두 장 팝니다. 아 할머니 두 장 팝니다. 스카우터 아 스카우터 아직 안 남네. 할아버지랑 브리프 박스 할아버지 개왕님 하나 팝니다. 아 개왕님은 솔직히 두 개 팔아도 될 것 같다. 왜냐면 초신수가 있으니까. 아 나 이거 왜 취소했어? 사야 되는데 마카드가 좀 남네요. 오 진짜 좋아. 아 오케이 괜찮게 나오는데 이게 그래도 하나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맞추면은 마카드 필요 없죠. 할머니 너무 잘 준다. 할머니가 판치는데? 그렇지 구매해야지. 우마왕 부르마 사야된다. 이건 부르마 사야된다. 이거는 애매하게 맞추기도 좋고 부르마가 데미지 계산하면은 아 치치 좋긴 하죠. 아 이건 약간 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렇게 한 번에 보내버리는지. 선두 1번 아 빠지자. 아 슬슬 이제 아 아직 내 욕망은 멈출 수가 없는데. 할머니가 그만하라고 보내는데 신님이랑 아 왜 신님 아니니. 안 신님이야. 마카드 하나 선두 1번 마카드 필요 없죠. 야지로베 야지로베 왜 이렇게 많냐. 개왕 야지로베 그렇지 드디어 맞네. 아 부르마 엄마 되게 좋죠. 많이 세워주니까. 아 이 정도 카드는 빠져들 것 같은데. 아, 포기할 수 없어. 방어 솔직히 별로거든요. 어, 야 웬일이야. 제발 그렇지. 야 대박 가야겠다. 간다. 판매 한번 하고 싶은데. 아니야 가 그냥. 야지로베는 얼굴 보니까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왠지 사람이 또 심리가 또 그렇네. 이상하네 또. 얼굴을 보니까 왠지 건들면 안 될 거더라고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게 욕심 그득한 얼굴 표정을 보니까 건들면 다칠 것 같더라고요. 아 여기였나? 빨리 가죠. 아 카드 많이 보충했다. 진짜 많이 보충했다. 거의 다 있네 이제. 이 정도면 프리저 덤벼도 그냥 나중에 쓰죠. 근데 야지로베 자체가 별로 없어서 좀 아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면 안 돼. 그리고 초신수를 썼어야 되는데 전턴에서 너무 막았어. 프리저 죽었다 이제. 아무리 그래도 50전은 50이랑 풀장 1대1로 싸우겠죠. 카드 너무 좋은데 지금? 지금 조합에서도 완전 맥스 카드인데? 뭐야? 여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어디라고. 여긴가 보다. 아 저희군요. 아 솔직히 멀어. 가까운데 좀 해놓지. 그리고 저 할아버지 뭐 주는 것도 없어.
가자. 쭉쭉. 아, 쭉쭉 가자. 나 발, 발꿈치는 밟았는데, 어떻게. 이 섬은 정체가 뭐지? 이건 일단 못 가는 성이죠? 섬이죠? 성이래. 성은 무슨 성이야. 오공이 수련 어떻게 하려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전투로 올라가나? 자고 일어나더니 강해졌습니다 하면서 세질라나? 진짜 어디까지 가야. 슬슬 이 정도면은 눈치껏 딱 나와주면은 감사하겠는데 말이야. 점을 밟아야 되는 것이가? 이 점을 밟아야 되는 거야? 저거 같은데, 저거 같은데? 점이 두 개야. 어때? 이게 아니라고? 잠깐만요. 이거예요? 저거예요? 아, 카드 좀 빨아먹으라는 신에 계신가? 아, 나 뭐 한 거냐? 아. 아, 그래요? 아, 덴드 때문이네요. 아, 다 덴드 때문입니다. 왜 북서쪽을 또 마케팅 장소로 삼아가지고 이거. 적게 나오네. 아, 노래 듣다가 미치겠다. 노래 그만 나와, 노래. 야, 마카드, 맥스 마카드라니. 맥스 베지터 카드. 베지터 카드 남겨놔야 되나? 근데 뭐, 파워카드 있으니까 필요 없겠지. 얘는 무슨 강 위에서 만나냐? 마카드. 세이브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좋아. 좋아. 들어와. 우리 42,000 어떡할 거야. 저걸 또 알려줘요.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죽을 때 싸울 것이지. 드래곤볼은. 아, 다카라 프로 버룬가 프리핏 버파로 나와라 버룬가. 캬, 감성 돋는 도어트. 소원을 말하거라. 세계 들어주겠다. 나를 살려줘. 두 번째 소원이야. 살아난 나메크 성으로 보내줘. 세 번째 맘대로 해라.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차오즈들이 안 죽었으면은 지구의 신이 드래곤볼을 안 모으지 않을까요? 아, 차오즈 애들이 죽었으니까 걔네 살리려고 드래곤볼 모은 거잖아요. 근데 얘네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신이 드래곤볼을 모아놨으니까 개왕이 이게 전화해가지고 지구 순방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살아났으니까 지구에서 안 모을 거 아니야. 망한 거 아닙니까 이미? 아, 뭐 내가 이기겠지 뭐. 싸워서 다 고쳐서 이기겠지 뭐. 아, 지정하지 않아. 떨어진 거에 대단하나 버렸다. 용서할 수 없다. 소원은 세 개까지 이룰 수 있으니 하나가 남아있다. 프리다가 근처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아무리 프리다 모든 일을 이해하고 있는 듯 했다. 아, 저 잠깐만요.
아이고, 물뜰 시간이 아까워서 두유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뭐야, 바로야? 아, 짜식 건방지게. 지금 카드가 얼마나. 근데 50 빼고 싸우라고? 자신감이 없는걸. 53만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배틀슈트 스카우터 때리고 한터는 보죠. 어, 한터는 봅시다. 아, 하고 누구야, 누구지, 뭐였지? 아, 브리프 박사 맞아요. 이거지, 이거, 이거지. 이거 하고. 아, 아무리 그래도 풀전님인데 버프, 여기서 풀버프 걸어야 되나? 아, 초신수 몇 개? 네 개죠. 한번 맞고 가자. 지금 6명 풀파티이기 때문에 다 쓰면 되죠, 스킬. 어, 근데 너무 거시기하다. 근데 마카드 일단은 마센코. 아, 이거 근데 다 버프 걸고 싸우고 싶은데. 버프 걸고 싸울까? 걸고 싸워야 되나? 아, 아, 개고민된다. 버프 걸고 이게 첫타 이제 풀파워로 그냥 다 때려눕히는 건데 지금 버프 걸어야지. 그렇지. 어디서 개왕님, 어디서 개왕님. 5반 오고, 5반이랑 베이스는 튼튼하니까 파워만 걸고. 야무치도 걸어. 야무치도 파워로 걸고 천진반도 파워로 걸어. 솔직히 샤오즈 같은 쓰레기는 안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초신수를 크리링한테. 샤오즈는 넌 살아야 되니까 방어력을 올려. 아, 됐어 됐어. 완벽한 조합이야. 아, 마센코 갈겨주고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기원참을 때려줍니다. 아, 조기탄 때려주고요. 아, 사신권 기공포냐, 기공포냐. 어, 이거 어떡하냐. 그냥 기공포 때립니다. 이거는 도돔 때려주고요. 아, 야리코 때려줍니다. 아, 고민되는데 또 뭐 할 거 있나? 때립시다. 800이야?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래도? 아, 나 3000 될 줄 알고 차지 쫄았는데. 버프에 풀버프 걸었는데. 야, 풀버프인데 이 정도면은 세긴 하다. 방어기 있는데 지금 제. 나 맥스 데미지고. 200은 까야 돼. 제일 데미지 센 지금 조합이야. 이거 이상 안 나와. 200은 넘게 간다. 300까지 갈 것 같으면 잘하면. 그렇지. 300까지 가냐? 오, 야, 미쳤어. 오, 미쳤어. 아, 잠깐만, 잠깐만. 또 방어력까지 올리는데 저렇게 달면 어떡해? 뭐하자는 플레이야? 어, 잠깐만. 하, 어, 자, 어떻게 해야 되지? 신님, 어, 누구로 해야 되지? 어, 일단은 방어력 올려주고. 어,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아픈데? 이거 2대 때릴 것 같은데? 2대 때리면 훅 갈 것 같은데? 어, 많이 아픈데? 어, 카드 너무 좋다, 근데. 미쳤다. 너무 좋다. 뭐냐, 이거? 아니야, 여기서 마센코 써야 된다. 써야 된다. 써야 되고. 뚜뚜뚜뚜. 자, 이거 차우주한테 네 개째 준다고 생각하면은, 아, 너가 그래도 기원참 때리는 게 낫겠지? 차우주한테 이제 무조건 총력 걸고요. 데미지 너무 세니까. 잠깐만.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원참을 이렇게 때리고 가성비 때리고. 아, 갤리퍼가 너무 약해 전투력에 비해서. 총을 때리고 누구 평타가 더 세지? 체력이 야무치가 많으니까 천진반이 해야겠다. 이렇게 들어가긴 할까. 딜이 방어력 온데? 센코. 아,
크리링 되게 은근히 셉니다, 쟤. 가격대에 바늘들까지 가성비 좋고, 역시. 대머리가 게임에서 낫세. 데미 3이 뭐니, 3이. 그냥 때리질 마, 3 때릴 거면은. 방어나 하고 있어. 가드 올리고 있어, 그냥. 어, 짜증나네. 베지터가 60이다라? 어, 이거 안 되지. 베지터 방어 60인데. 이거 어째. 이거 아니지. 나 하면 이거 다음 변신 할 거 아니야. 어, 그러고 보니까 다음 변신하고. 아, 맞아. 다음 변신하고 이제 피콜로 합류하고, 다음 변신하고, 그 다음 변신하면 이제 최종 형태로 이제 50 합류 이런 형, 이런 형식인가 보구나. 방어력 올려, 그럼. 방어력 올려. 두 개 올려. 두 개 올려. 도돈파 때리자. 도돈파 때리고. 아. 어, 아직까지. 바브로스 카드 왜 있어? 아, 이거 아니야. 이거는 염라 대왕님. 염라님. 어딨어? 하나밖에 없냐? 아, 원격 위해서 아껴두고 싶은데. 염라가 하나밖에 없었구나. 염라가 좀 필요한데. 일단 무조건 갤리폰 때려야 될 거. 아, 푸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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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알. 너가 안 되면 안 되지. 카드 좀 계산해 보자. 도돈파 때릴 거고.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마카드가 없구나. 이렇게 하자. 평타를 때리고, 베지터로 갤리포 때리고, 도돈파를 때리고. 아니야, 도돈파를 이렇게 때리자. 얘로 이거 때리고, 얘로 이걸 때리고, 너가가 아니라 얘가 조기탄 때리고, 너가 이제 일반 에너지탄. 좋아. 크림도 이제 에너지파를 쓸 수 있게끔 기력이 남았어요. 48. 잡을만 하다. 소비가 커서 그게 문제인데. 쌍도돔. 쌍도돔이 40이라고? 양심머리 어디 갔어? 하긴 한 마리가 한 7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세긴 하네. 야, 조기탄 30도 안 떠? 나름 높은 등급이었는데. 야, 이건 잘 피했어. 안 맞는 게 나았어. 아, 평타 맞고 90다는 수준. 3이 뭐니?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죽어요. 훅 가요, 이거. 부루마루 일단 훅 가는 존에선 해방시켜주고. 아, 대사. 카드 좀 보자. 우마왕 한번 런치 한번. 어딨어 야지로베. 야지로베도 그냥 쓰자, 많으니까. 할아버지 쓰기 좀 아깝죠? 아, 이따위로 나왔다고? 마카드가 없다고 지금? 시방 실화인 부분이요? 베지터 카드 있잖아. 베지터는 그냥 기공파 때려. 어쩔 수가 없다. 평타 누가 제일 세지? 아, 일단 때려. 어, 때리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천진반이 기공포 때리고, 차오지가 초능력 쓰고, 야무치 평타. 좋아. 어, 헷갈려. 2 이상 소비 안 하고 잡겠는데. 잘하면은 이쁘게 잘하면은 센고. 어, 연전 아닐 거 아니야? 쉬어가면서 싸우겠지? 안 죽지? 어, 어, 데미지 봐. 개 무서워. 아, 그거 피하는 건 아니지. 아, 어, 기술카드 써서 쏜 건데. 아, 마카드, 사카드. 아, 잘 생각하자. 이거 너무, 이거 한방딜이 없어. 크리링한테 선두 매겨. 아끼지 마. 아니야, 마나카드 지금 많이 썼거든요. 이거면, 어, 신용아, 신용 어딨냐. 이 정도면 신용 써도. 그래, 신용 쓰자.
여기서 이제 꼬라 박으면은 될 것 같다. 그냥 다 쑤셔 박아. 아니야, 이거는 진반이다. 진반아, 가라. 그냥 쏴. 치룩 많아. 7. 세턴 정도면 잡겠는데. 그렇지, 사신권 기공포. 그렇지, 다. 60. 좋아, 60 많이 달았어. 사망인데. 마센코 30 많이 달았어. 갤릭포도 있거든요? 1 데미지만? 아, 야, 방어력 1이라 130 달아봐. 야,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100 남았는데, 이거 아니지. 아, 웃기지 말라고. 죽으면은 경험치 안 들어온다고. 아, 잠깐만. 선두 좀 매겨봐. 시체 입에다가 선두 쳐넣어봐. 부활했어. 세상에. 아, 죽어도 부활하는군요. 몰랐습니다. 내 아까운 선두. 죽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도돈파다. 66, 28, 28, 28. 기원참이면? 그렇지. 야, 이 딜도 못 넣으면 죽어야지, 아무치. 기탄, 또 막타냐? 기뉴에 이어서 또? 아. 45,000. 아, 53만 주지. 야, 이 옆에서? 천진반? 미쳤네. 최정로랑 포룬가. 포룬가는 뭐야, 최정로랑? 카드가? 뭐 슈퍼레어 카드야? 포룬노대 변경이야? 야, 얼굴 진지해졌어. 전투력 100만 이상이었나? 콜로야. 야, 저. 야, 이거 너무하잖아. 근데 너무 약한데 나 어떡하지 지금 콜로? 자, 가자. 카드 일단 모아야 되고. 아, 저기다 저렇게 눕혀놓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세상에. 당황스럽네요. 바위 대신 저 녀석이 누워있잖아. 신용 제발, 신님이랑 신용이다. 신님? 신용? 스카우터? 완벽해. 이 정도는 파밍 다 했는데, 거의 이 정도 바로도. 구매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신용 제발. 아,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 알아서 뭔가 마음이 한결 편하다. 한번 내줘도 될 것 같고, 한 마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얻었어요. 대박. 아. 괜찮은데, 지금 카드 너무 좋은데? 좋은 카드만 다 들어왔는데. 보다 최정로랑 푸른가 한번 보죠. 최정로는 뭐냐? 오! 올 공격력 맥스. 좋은데. 너무 궁금해. 무슨 일 일어날까? 뭔 일 일어나냐고. 아, 이제 잠깐만 써보자. 빨리. 그렇지. 아, 올맥스의 필살기로 바뀌어. 야, 개 좋다. 야, 엄청 좋은 카드잖아. 이번 두 번 연속 풀파워로 막을 수 있는 거네. 카드, 자, 생각 좀 해보자. 베지터가 합류할 거 아니야. 베지터 있을 거 아니야. 7명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카드 두 장에다가, 마카드가 두 장까지 필요 없겠지. 그 베지터 카드 하나 두고, 일단 맥스 카드 하나 있죠. 올맥 카드 하나 있고요. 카드 컨트롤 해야 되죠, 이제 슬슬. 오공 카드 있으면 안 되죠.
자, 바브로스 필요 없죠. 오. 없어 없어. 버릴 거 없어. 버릴 거 없어. 다 소중한 카드밖에 없어. 유유왕에서 보면은 듀얼링크즈에서 카드를 소중히 하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 알 것 같다. 아, 신룡이랑 선두인데 어떻게 이따위로 나오니. 세상세상, 앞서서 마카드 필요 없죠. 어, 모른다 이거. 제발. 아, 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마카드 필요 없고, 필요 없고 맥스 카드만 가져간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수월 좋아. 나쁘지 않아. 8짜리지만 나쁘지 않아. 맥스 카드, 베지터 카드. 개왕 엽나. 아이씨. 맥스 베지터 카드. 베지터 3카. 이거 솔직히 이기려면은 염나 카드 무조건 있어야 된다. 염나 카드 3장은 있어야 되거든요. 쉽게 이기려면은 원격 쓰려면. 모공 카드는 다음 전투에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부족해 부족해. 이 정도 부족해. 이 정도로 안 돼. 마카드 필요 없고. 아, 제발 신님, 제발. 신용이야. 진짜 여기서 나오면은 안 나올 줄 알았어. 아, 뭐니? 귀때기 뜯어버리고 싶네. 아, 아, 저 카드 50 카드잖아. 필요 없잖아 그럼 이번 전투에. 스카우터, 스카우터, 염나대야. 푸알 부르마 마이너 카드인데 쓸만. 했으나 못 얻었다고 한다. 맥스 마카드. 어, 이번 5번 피콜로 조합이면은 괜찮죠? 풀이 잘한다. 부르마죠. 부르. 어어어 몰라 이거. 아, 애매하게 좋은 카드 두 장 빼고 다 먹었네. 하, 마카드 필요 없고. 아, 이거 아니지. 아,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아, 염나가 한 장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데미지 한번 펌핑 하려면. 맥스 마카 두 장이야. 피콜로 5번의 시대가 왔어. 방어? 꽝. 치치치. 예스. 좋아. 여섯 장이죠 그럼. 치치 한 장 팔아야겠는데. 그건 아닌가? 천? 에이, 오늘 가챠의 신을 만난 것 같은데? 아, 마카드 3장까지 필요 없는데? 오룡이? 푸알이? 야, 이게 무슨 신의 카드냐? 거의 액조드야. 좋아요. 마카드? 야, 맥스카드 진짜 안 나온다. 어? 아, 베지터 맥스야? 베지터 맥스 2카 필요 없죠. 마카 7카? 아, 봐, 마카 다 맥스야. 어디다 대고, 씨. 7카 아니었나?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룡아, 아, 오룡아. 카리님 정도면 양호하다. 도돈파 쓸 만큼 나왔으면 좋겠는데. 차차 도돈파 꽂고 시작하고 싶은데. 나 살짝 규칙을 이해할 것 같아. 나 두 장 맞추기 규칙 이해할 것 같아. 아, 메카 너무 안 뜬다. 아니지. 이건 아니, 아!
저 거 금발 런치만 보면은 그냥 다 망하는데? 아, 오공카드잖아 또. 아, 뭐야, 오공카드 왜 이렇게 퍼줘? 카린. 베지터 카드잖아, 저것도. 아! 운망 하나면 충분하지. 규칙을 살짝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한 노가다라는 건가? 다 버릴 필요 없어. 어? 나왔네? 어, 다 나왔냐 한 번에? 아, 근데 저거 다 나와도 의미가 없지. 마지막 거 써야 되는데. 됐다. 죽기 전에 거울 본 줄 알 듯. 아유. 두유 맛있구만. 19곡 두유. 그렇지. 감성보도. 이것이 동화라는 것인가? 하나도 안 바뀌어. 얼굴이라도 바꿔줘, 제발, 진짜. 한 번만. 어? 표정이라도 바꿔줘. 어? 동화 한 거냐? 누가 한 거, 하는 도중인지 한 건지도 모르겠다, 야. 아. 어, 파업한 거 맞나요? 지가 해다니까 한 거겠죠? 아까 19였죠? 뭐냐? 50급인데? 아, 근데 50급이면 안 되지. 50보다 세야지. 프리저 100질에 싸우는데. 가자. 한 장만 써야 됩니다. 이 말 끝에 있는 카드만 써야 돼요, 저. 카드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어디 가는 거지, 나? 위로 가는 건가? 아, 저기 싸우고 있네. 자식들 저거. 귀엽구만. 우주 최강의 나메크 성인이 간다. 우주 최강의 나메크 성인이 간다. 우주 최강의 나메크 성인이 간다. 한 걸음에 갈 것 같은데, 잠깐만. 이길 수 있을까? 프리저한테 붙어야 되나 보다. 프리저에 붙어서 프리저와 싸우는 건 다음 시간에 하고 싶은데요. 다음 시간에 하죠. 아, 좀 지치네요. 좀 어질어질하네요. 아주 텐션이 올라갔더니. 사람 텐션을 끌어모으는 갓게임 드래곤볼 RPG였고요. 여러분들 인터넷 드래곤볼 RPG시면은 받으실 수 있으니까 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개천절 잘 보내시고요. 아, 벌써 수요일이네요. 주말까지 2일 남았죠? 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봬요. 뿅! 수고하셨습니다.